안녕하세요, 유랑기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컨트리 기타에서 많이 쓰이는 치킨 피킹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. 치킨 피킹은 뭔가 기타로 닭이 우는 듯한 소리를 내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저도 어디 미국 가가지고 막 배운 게 아니라 혼자 막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해서 연습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뭐 컨트리 기타를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. 다만 이제 막 배우고 싶다, 나는 컨트리 기타 나도 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. 네, 그럼 치킨 피킹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치킨 피킹을 하려면 피크와 손가락을 동시에 사용해야 돼요. 손가락으로 뭔가 이 줄을 뜯는 듯한 소리를 내는 게 특징이고요. 이렇게 뭔가 이제 세고 짧게 그렇게 뜯는 거죠. 그러고 나서 그 피크는 줄을 치는데 약간 뮤트된 소리를 내주는 게 특징입니다. 이렇게요. 그러면 그 손가락으로 뜯는 거와 이게 뮤트된 소리를 이제 번갈아서 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치킨 피킹의 사운드가 나게 됩니다. 네, 아시겠죠? 밴딩할 때 사용해도 돼요. 이런 식으로. 약간 닭이 우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게 들리시나요? 그쵸. 네, 이게 바로 치킨 피킹이고요. 제가 인트로 영상에 그 이키의 컨트리 기타 잼을 했었는데요. 뭔가 리프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치킨 피킹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해보죠. 천천히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먼저 E니까 아시겠어요? 네, 다시 해볼까요? 처음에는 이렇게 미를 쳤고요. 그 다음은 손가락으로 그 옥타브 위에 있는 미를 뜯었어요. 그리고 다시 피크로 뮤트된 소리를 냈죠. 아시겠죠? 이걸 만약 A로 가서 한다 그러면 이렇게도 칠 수 있겠죠? 뭔가 좀 이제 슬슬 치킨 피킹이 되는 것 같나요? 이걸 한번 빨리 해보시면, 연습을 해서 조금씩 빨리 해보시면 정말 그 치킨 피킹의 사운드가 확실하게 나게 됩니다. 아시겠죠? 네, 그럼 조금 더 길게 연습할 수 있게 진행도 조금 더 하고 살짝 리프도 조금 변형해서 한번 쳐보도록 해볼게요.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. 뭔가 컨트리 기타스럽죠.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그 느낌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.
오늘 이 컨트리 기타에서 많이 쓰이는 치킨 피킹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. 궁금한 점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.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